주경 야동. 한번 해봐요.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보고. 이게 왜냐면 이게 기본이라서 이게 C가 3개, H가 8개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잘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프로판이라는 물질이거든요. 프로판. 얘를 연소시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? 이게 산화가 됐다, 연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 것 같아요? 똑같이 CO2하고 H2O 나오겠죠? CO2하고 H2O가 나올 거야.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산화됐을 때 완전한 나오는 물질들이거든요. 네? 네. 그럼 보세요. 좌변에 탄소가 몇 개? 우변에 탄소가 몇 개? 우변에 탄소가 하나죠. 세 개가 되려면 여기다가 3을 써줘야 되지. 좌변에는 수소가 몇 개? 8개. 우변에는 수소가 몇 개? 2개. 8개를 만들어주려면 4개 해야 되죠. 맞지? 산소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뒤에서부터 맞추라 그랬어요. 예. 여기에서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야? 산소 몇 개? 6개, 그렇죠. 여기서는 산소 몇 개? 몇 개? 4개. 합이 몇 개야? 10개지요. 10개를 대기 위해서 뭐 해줄까? 5, 2, 10 되는 거잖아. 됐나요? 이게 이 산소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질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얘가 BOD 또는 COD 또는 THOD 또는 산소량은 물어보면 다 요거 구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러면 이거 좀 이거 볼까? 아까 C가 5개, H가 7개, NO2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. 이게 뭐라 했죠? 그렇죠. 호기성 박테리아라 했습니다. 호기성 박테리아. 얘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 호기성 박테리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. 아마 여러분들 하여튼 안 해보고는 시험에 볼 수가 없어요. 예. 얘를, 호기성 박테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? 호기성 박테리아가? 아, 어쨌든, 이거 다른 얘기니까. 어쨌든, 얘가 산화가 된다라고 봅시다.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보세요. 예, 이거 저 보세요. 이거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. 산소랑 얘랑 한번 반응한다 그랬죠? 뭐가 나올까? 그렇죠? 그다음에 얘랑 한번 반응합니다. 뭐가 나올까? 그다음에 얘 질소랑도 한번 반응해요.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. 얘만. 저 호기성 박테리아만 암모 이렇게 NH3 나오고요. 나머지 우리가 질소가 이게 보시면 어떤 이런 화합 물질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. 질소하고 산소랑 반응하는 것은 질산화 가서 맨 마지막으로 NO3가 나와야지 이게 정성이죠. 근데 호기성 박테리아만 얘가 나옵니다. 알겠어요? 만약에 여기 질소가 없다. 아니야. 질소가 있다. 어떤 물질이냐? 질소가 있다. 라고 하면 N이 있다라고 하면 요게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요. 요게 요 물질이. 그러나 질소가 있지만 같이 수소랑 결합돼 있다. 수소도 같이 있다. 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HNO3 질산이 이게 맞는 거죠.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물질이.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이런 화합물 중에 산소랑 결합할 때 질소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최종 단계 이게 나와야 된다고. 그렇죠? 근데 요 화합물 중에 수소가 결합돼 있잖아요. 수소랑 질소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럴 때 뭐가 나온다? 이게 나와야 된다. 예외로 호기성 박테리아 하나만 이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. 됐어요?
유기물, 그러니까 화합물 중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. 또 그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수소랑 같이 있다. 저것처럼 그때는 얘가 나오는 거고, 호기성 박테리아가 O, C가 5개, H가 이렇게 NO2가 있는 게 얘는 요거나 예외라고, 예외. 됐죠? 그럼 보세요. 탄소가 반은 개, 좌변에는 탄소가 몇 개? 다섯 개. 우변에는 탄소가 몇 개? 하나. 다섯 개를 만들어줘야죠. 어떻게 할까? 여기다가? 맞나? 다섯 개라며, 여기도 다섯 개 만들어주잖아. 이건 CO2가 CO2 다섯 개 있는 거예요. 맞지? 그 다음에 좌변에는 수소가 일곱 개, 우변에는 수소가 지금 다섯 개, 그쵸? 근데 먼저 요거 한번 질소를 봤더니 얘도 하나, 얘도 하나죠. 그럼 얘는 그냥 고정시키려고 해요. 왜냐면 건들면 좀 그러니까. 그러면 얘가 세 개고 여기 몇 개 돼야지 일곱 개 돼? 네 개 돼야지 일곱 개 되잖아요. 여기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저 질소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. 이것도 바꿔줘 버리면, 얘를 바꿔줘 버리면 쟤도 바꿔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?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됐으면 질소까지 맞춰진 거야, 하나하나. 맞죠? 그러면 뭐 해야 돼? 산소 맞춰줘야 되는데, 산소는 여기서부터 맞춰주는 거랬지? 여기서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? 몇 개? 10개. 여기서는 산소가 2개. 여기서는 산소가 없죠. 더하면 몇 개야? 12개죠. 12개인데 여기서 여기 전체적으로 12개 맞춰줘야지. 여기서 산소가 있어요. 있지? 2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맞춰주면 돼요? 여기서? 네. 5개를 해줘야지 10개 만들어서 12개가 되죠. 이렇게 된다고. 여기서 하면 요 산소량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? 요 량이 BOD, COD, THOD, 산소 요구량을 구하시오. 그러면 저걸 구하는 거라고. 알겠죠? 이게, 반응식, 양론적인 반응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. 하실 수 있겠죠? 여러 가지 물질도 나와서 하실 수 있겠죠?